자, 분사에, 국어 분사에 종합 문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아까 뭐 하라 그러지 않았냐? X요, X요. 그렇지. 얘기를 해야죠. X를. 여기 240페이지에 있는 요 부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틀린 거예요. 웨이티드, 워 웨이티드 수동태? 아, 이거 틀린 거라고요. 이거 표시를 했어야죠. 요게 맞는 거다. 요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그거 하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갑니다. 자, 33번 있는데 보면요. When I dropped by his house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저께 고1 거에서 나왔죠. 고1 거에서. 예. drop by 얘는 나중에 합니다. drop by는 예. 어디 어디에 들르다란 말이고 얘는 수동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어디 어디에 들르다고요. drop by 제일 많이 쓰이는 건 stop by예요. 그리고 swing by까지. 그럼 애들이 어디 어디에 들르다. I will drop by when I dropped by his house. I will drop by your house 이렇게 나갈 때 drop by, stop by, swing by가 뭐뭐에 들르답니다. 필기하세요. 저런 것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 네 거로. 저런 표현 자체를 처음 본다 그럼 어떡하니?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36번에 어법상 올바른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거. I'm going to a concert held in Seoul. 이렇게 되면은 무슨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Mission Impossible이 이게 보이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다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문장이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예요. 얼핏 보면 과거형 동사 같지만 과거 분사,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얘기는 이제 관계사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뒤에 뭐가 있어? 타동사의 과거형, 홀드의 과거형이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니? 서윤아? 신서윤 씨?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 지금? 밑에 뭐라고 쓸게 있는 거야? 무잖아요, 무. 전명구라. 얘는 과거 분사란 말이야, 수예요. 미션 임파서블 돼서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니? 주 하나. 그렇지. 위치. is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나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콘서트에 참가할 예정이야. 이렇게 됩니다. 물론 더 엄밀히 말하면 여기 is가 아니라 will be가 되는 게더 어울리겠네요. 그쵸? 갈 예정이니까. 아직 열리는 거 아닌데 열렸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정도만 씁니다. 필기하세요. 예? 그래요. 가는 중이네요. 갈 예정이다 아니라 가는 중이네요. 여기에 to가 전치사니까 뭐뭐하는 중이다네요. 그럼 이즈가 맞겠네요. 요거는 전에 했던 그 얘기인데 아주 훌륭한 얘기였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예, 요 밑에 거 써야 됩니다. 요거 쓰시고요. 누구야? 나 부른 사람 누구야? 왜?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는 몇 형식이 가능하니, 얘들아? 3, 4 형식은 타동사예요. 1, 2 형식은 자동사로 안 되고요.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타동사란 얘기예요.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가능해요. 3형수, 4형수, 5형수라는 걸 하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지금 왜 그러냐면 요 to 때문에 그런데요. 밑에 가면은
I'm going to study와 I'm going to school이 있어요. 여기는 be going to의 to가 동그라미야 세모야? 민서가? 동그라미에 얘는 to 부정사예요. 이때 be going to의 to는 to가 세모란 얘기 아니야. 얘는 부정사고 얘는 전치사.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나온 거고 얘는 지금 명사가 나온 거라고요. 그럼 이때 to 부정사면 얘는 뭐뭐 할 예정이다의 will하고 똑같은 거고 뭐뭐 할 예정이다. 얘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전명구랑 나니까 얘는 그냥 진행형이에요. 뭐뭐 가는 중. 아이 뭐야 가는 중이다. 쓰세요. 전에도 이거 썼었어. 이 문장을 어디에 가는 중이다. 또 합니까? 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합니다. 아까 6학년 팀에는 온 지 두 번째 인애인데 100점을 마이너스 0이 나오네. 야, 이거 고맙다 그랬어 내가. 야, 고맙다. 늦게 온 애가 열심히 안 하고 막 좀 처지면 되게 힘들거라. 고맙다 그랬어 내가 정말로. 아, 이뻐 죽겠어 남자애가. 어머니께서는 문법 같은 걸 많이 해서 걱정해 뭐 이러셨는데 아니야. 저 화이트 줘. 어, 써 화이트. 예. 계속 누적돼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 있죠. 예. 중간기말고사 시험 성적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합시다. whom consonant is 이렇게 되는데 후수가 돼야죠. 얘는 후수는 품사가 뭐야? 한번 했어요. 한정사예요. 이렇게 후즈 쓰시고요. 이렇게 표시하면 한정사란 표시예요. 얘는 I'm surprised가 돼야 되고요. 사람이니까 감정분사는 ed. 예, 이거는 it is로 시작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투부정사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투가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온 거야? 동가로가 온 거예요. 형용사가 온 거예요. for me는요? 얘는 없는 거잖아요. 얘는 부사고요. 그럼 얘는 뭐야? it는? 가주어예요. it is 나하고 뒤에 to 부정사 동사 대절 나왔는데 그 사이 동가로 넣으면 가주어고 얘는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for me는 의미상의 주어고요. to 진이 의미상의 동사가 되는 거죠. 많이 했었죠. 이거 어저께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있다. 정말이야. 저기 330째 보면 있어. 네. 고등학교 1학년도 계속 반복시키는 거를 네가 왜 안 하니? 그런 게 너무 많아. 금방 안 돼. 왜 말을 안 믿어? 너 고등학교 가서 성적 어떻게 나오는지가 문제야. 지금 그거 만드는 중이야. 가자. 예,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버스를 놓쳐서 난 학교 늦었다. 봐보세요. 이게 버스를 놓쳐서 나는 학교에 늦었다인데 missing the bus, I was late for schoo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라. 얘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얘가 시동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여기에 접속사를 살려야 되고요. 왜? 절과 절은 접속사가 있어야 연결해서 접속 연결한다고요. 또 뭐 살려야 돼? 주어 살려야 돼. 주어. 주어는 얘네요. I 같으니까 생략했을 거 아니야. 미스의 동사는 시제가 뭐라는 거야? 과거니까 미스트가 되겠네요. 과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무슨 분사구문이야? 단순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과거 써서 미스드네요. I missed the bus인데 여기 접속사를 when 뭐뭐 할 때를 쓸지, if 뭐뭐라면을 쓸지, because 뭐뭐 때문에 라고 쓸지,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를 쓸지는 그 접속사들은 15가에서 할 거예요. 순서가 있어. 천천히 하세요. 대신 지금 앞에 있는 거 꼭 네 거로 만드세요. 나중에 차이 많이 납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두더라고요. 지가 안 해놓고선 지가 화가 나서 지가 그만둬.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중3말에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니? 봐봐요. 그런 애가 나온다니까 여기. 블랭크 아이 미스트. 이거 뭐 봐요. 버스를 놓쳤다. 늦었다.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네요.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야, 이서윤 씨? 뭐라고? 너 뭐 썼어? 뭐 썼어? Because 썼어? Because 되고 as도 되고 since도 돼요. 15가에서 할 일인데 뭐뭐 때문에가 총 5개예요. Because, as, since, for 그리고 고2, 고3 때 나오는 now, that. 이거 고2, 고3 때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고2 때 나오길래 아 보통 안 그러는데 이 학교 왜 이러니 천고예요. 접속사 중에 뭐뭐 때문에란 뜻을 가질 수 있는 애가 총 5가지예요. 이렇게 얘가 뭐뭐 접속사들인데 뭐뭐 때문에. 다시. 아우 고등학교 책 보면은 많이는 아니고 나와요. 4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네, 그런 것들 다 끝내고 고등학생 되는 거예요. 예, 네가 나중에 학교의 옆에 애들이나 학교 선생님하고 싸워도 네가 지지 않아. 예, 요것만 팁니다. 접속사 뭐뭐 때문에 다섯 개 써. 그럼 이거 쓰면 돼요. 레벨이 달라져. 너 대학교 가봐라. 대학교 갔는데 찾아오는 애들이 왜 찾아오는데? 왜 안 써? 써. 왜 삐졌어? 싸웠어. 아유. 말 좀 해, 아가씨. 너 누구랑 말하니, 여기서? 여기서 누구랑 말해? 말하는 친구 있어, 여기? 누구? 둘이 말해? 어, 말 좀 시켜. 내가. 여자애들은 내가 되게 싫은가 봐. 말 안 하다가 고등학생 돼가지고 마지막 시간이라서 차에 태우고 집 근처에 내려다 주는데 뒤에서 여자애들끼리 막 말하는 거 들으면서 처음 들어요, 걔 목소리를. 고등학생 좀 한 2, 3년 지나야 내 얼굴이 적응이 되나 봐요. 그전에는 애들이 말을 안 해, 내 앞에서. 자, 주연아, 네가 웃으면 안 되지.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잖아. 집에 가서 또 일러라. 어이구. 어? 왜 그래, 주연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알았어. 일르지 마. 확 그냥 저거. 자, 갑니다. 농담이죠, 다. 가보자. She stood at the door. 문 앞에 서 있, 문 옆에 서 있어요. Reading a newspaper. Reading부터 문법서 뭐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Reading을 절로 바꿔라. 그럼 뭐라 하면 되는 거야? 접속사부터 살려야지. While이 제일 큰, 그럴싸하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She read. 예, 과거니까. 뭐, 나머지고요. 그쵸? 분사구문이에요. 밑에는 I can express my emotions by writing them down. Writing은, 예, writing은 품사가 뭐야? 동명사예요. by 때문에 동명사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분사인지 얘가 동명사인지 전혀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니네는 그렇지 않죠. I know the man picking up the garbage라고 되어 있는 건 아정아 이게 무슨 관계가 나온 거니? 그러니까 얘 다음에 왜 ing가 나오지? 미션 임파서블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지겨워. 지겨워야죠 이제는. 이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니? 다른 애들 다 지겨워하고 저걸 왜 쓰지? 계속 이러면서 짜증내고 있어야 정상 아니야? We were standing by the bed watching the baby sleeping. 이렇게 네요. 예. 스탠딩은 품사가 뭐야?
현재 분사야. 왜? 위하고 스탠딩하고 아니 여기 동명사래도 비동사 옆에 동명사 올 수 있어요. My hobby is singing. 얘는 뭐야? My sister is singing이잖아. Equal 땡이니까 현재 분사죠. 일과가 안되면 계속 안돼요. 너 일과 안되면 큰일난다. By the bed에서 stand-by는 뭐뭐 옆에 있다죠. 침대 옆에서 서 있었다. 뭐하면서 watching부터는 못 봐서 뭐야 이서윤씨? 형용사예요. 분사구문이에요. 이렇게. 그쵸? 예. 분사구문이에요. 형용사예요.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watching을 절로 바꿔라. 그러면 뭐라 하면 되는 거야? 이서윤씨? 보면서. 접속사 살려. why. 그 머리에 돌아가는 애들은 그럴 테니까요. why. we. watch it.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니는 좀 앞에서 써가지고 밑에 쓰면 옆에 쓰세요. 어우 좁아가지고. 슬리핑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슬리핑 뭔 거 같니 송원아? 분사 분사예요. 이거 분사한 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밑에 뭐라고 써? 와치트 밑에다가? 몇 형식이야? 아하, 여기가 사람이 나온 다음에 뭔가가 나온 거예요 지금. 몇 형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승우야? 아 왜 그래, 목적어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1, 2 형식에서 노니? 3, 4, 5 형식 중에 하나 아니니? 아니 해석해봐. Watch it. 우리가 봤어요. 뭘 봤다는 거야 송원아? 아기가 자는 거예요. 몇 형식이야? 5. 뭐라고 쓰냐? 내가 5라고 하고 3을 쓰고 있어 왜. 오, 아니 지금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꺾여지고 막 있어. 오, 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오 지면 뭐가 뭐로 바뀌어야 돼, 신서윤 씨? 오 지라면 뭐를 뭐로 바꿔야 돼? 슬리핑을 슬립이라고 해야 돼. 그럼 얘는 오 지가 되는데 이게 슬리핑이니까 오 V예요. 그럼 얘는 오고요, 얘는 오 C니까 얘하고 얘가 이퀄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려면 얘는 현재 분사가 돼야 돼요. 예? 예. 예. While we were watching이나 while we watch나 같은 거라고 했는데요. 같은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필기해볼까요, 여기까지? 딴 사람들 필기하세요. 같은 거예요. 그거 한번 써줄게요, 저 위에다가. 여기 사이에 아니 꺽쇠 있어도 날아가는데 왜? 꺽쇠 있어도 날아가잖아. I know the man who is 뭐 nicely picking up the garbage. 그럼 부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부사는 picking이랑 형용사 꾸며주는 거라 뭐. 두 손으로 필기하고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게 빨리 안 끝나는구나. 빨리 안 끝나는 게 맞죠. 분사 구문을 빨리 끝내면 니네한테 도움이 안 되죠. 일부러 말 안 하는 거 집중해서 지금 해. 지금 합니다.
좁은 데 쓰니까 힘들구나 우리가. 저 위에 넓은 데다가 쓸게요. 자, 쉬운 거 비슷한 걸로 할까요? While we were watching TV, we were happy.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 중에 우리는 행복했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고 치면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그러면 while 찍고 we 찍고 were가 were 같으면서 being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being이 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watching TV만 남아요. 그러면은 watching TV를 절로 바꿔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watching이란 단어하고 누구하고 were하고 시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단순 분사구문 남아있잖아. 어쨌든 앞에 오면 보통 꺽쇠치죠. 그럼 절로 바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While we watched 아니야? 그 같은 거라고 계속. 같은 거라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단어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 그러면 위에 거 쓰고 단어 수를 하나, 둘, 셋, 넷 그럼 밑에 거 쓰는 거지 뭐. 다섯 칸, 빈칸 다섯 칸에 쓰시오. 그러면 이거 쓰는 거고, 빈칸 네 개에다가 쓰시오. 그럼 이거 써야죠. 같은 거라고요. 된 거 같아요, 은하? 어. 다음 가볼까요? 밑에, James looked at me, sang a song은 어떻게 나오니? looked at이 이렇게 되면 몇 통식이 이게? 손가락. 답이, sing도 되고, singing도 된대잖아. 몇 통식이야? 저걸 그냥 확. 야, 뭐 목조거가 버젓이 나왔는데 손가락을 하나 들은 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도대체? 몇 형식이냐고 looked at이. 아 얘들아, look이란 단어를 보지 말고 look에서 하나의 동사로 봐야 돼요. 몇 형식이야? 그쵸, of이죠. 이게 of이구나 of이거나 둘 중에 하잖아.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보가 of이면은 sing이 올 테고요, of이면은 sing이 오겠죠. 그런 거 했잖아 너네 일과에서. 정말 우리가 했나요? 일관되면 뭐 큰일 난 건 너 진짜. 너 되게 후회 나중에. 남들은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너는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거라니까. 자전거, 체인 없는 자전거 돌리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얘는 왜 오지고 얘는 왜 오브이에요? 아니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면 오지, 오형 지각동사고 목적격 보호가 현재 분사면 형용사. 그럼 그냥 오형식 동사가 원래 형용사나 명사 나오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오형식. 얘는요 왜 오지예요? 원형 나왔잖아요. 그럼 특별한 거니까 오지라고 쓴다고요. 얘는요? 아, 투부정사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오투라고 한다고요. 얘는요? 아, 원형 나왔으니까 오지 아니면 오사겠지. 마더튼 일과에서 너 고등학교 3학년 하고 지금 1, 2, 3, 4, 5형식 하고 있는 거 알아? 어쩌다가 하다가 수업하다가 야 오형식 수동태 아니니? 뭐 이런 얘기예요. 고3이면 수능이 100일 좀 남았는데 그런 애들하고 1, 2, 3, 4, 5형식 얘기한다고? 너 나중에 고3 돼가지고 그런 거 안 해주는 학원에 다니고 있으면서 이거 좀 더 문법적으로 분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얼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봐보자. 가자. Do I go to school in the foreign country now? I have lots of friends. 됐고요. 아 별거 없다. 예. 눈을 감은 채로 그럼 with his eyes closed. 우리가 막 외우고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얘들아. 몇 형식이야 이거 with가? 5형식. 이런 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야 전치사에. 이거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지는 거 아니야. 눈들이 닫혀진 수동관계라고요. 근데요 뭐야, 내가 노래 부르는 거란 말이야. 내가 노래 부르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고 얘는 그 눈들이 닫혀진 거고 수동관계고. 왜? 안 들려. 아, closed OC라고 써야 된다고? 어, 고마워, 고마워. 이야, 고마워, 고마워. 얘는 O고 얘는 OC란 말이에요. 수동관계라고요. 눈들이 닫혀지냐. 과거분사야, 얘는. 형용사라고요. 과거분사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과거분사 PP라서 수예요. 뒤에 뭐가 온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하고 있다는 느낌 안 드니?
필기에. 예. 딴 거 큰 거 안 보이니까. 어, 저기 또 동명사연 전문사 또 있네. 저거까지 합시다. 시간 많이 잡아먹네요. 예, 많이 잡아먹어야 돼요. 나중에 330살 푸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서. 아우. 진하게 해야 되는구나. 신세윤 씨, 우리 처음엔 좀 무서웠었지만 선생님 막 세게 얘기하고, 그치? 작년 3월달, 4월달에 그잖아. 좀 지나 다 열심히 하니까 부담해서 난 무섭게 안 하자, 그치? 맞아요. 다행히 잘하는 애들로만 있으니까 화를 낼 일이 없잖아요. 어떤 애들은 얼굴 쳐다보면 화가 확 나긴 하는데 그건 일부 애들이고, 다른 애들은 다 이쁘죠. 자, 갑시다. What are you doing? Doing은 네모가로야, 동가로야. 이걸로 해야 하구나. 동가로야, 네모가로야. 야, 어딜 봐라. 여기 표시 안 돼 있으니까 막 이거 못 읽어. 얘는 왜? 동가로네요, 그쵸? 왜? 그, 어, 여기 봐. 바꿨을 때 뭐하고 뭐가 이퀄 땡이야? You하고 doing하고 이퀄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my sister is singing이란 말이야. I'm drawing cartoon 이거잖아요. My sister is singing이잖아요. 아, 얘가 현재 분사라는 얘기지 이렇게. 어. 이거잖아요. My hobby. 아, 그럼 딱 나오지 않냐? My hobby 그럼 다음에 네모가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외우라고. 마더텅 1과 1, 2, 3, 4, 5, 6, 7, 9, 제발. 아, 너희 부모님과 너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네 자식을 위해서 제발 좀 외워. 제발, 넌 자식 낳고 안 살 것 같아. 동명사예요. 내 취미 그림 그리기. What are you drawing? Drawing은 뭐가 되면 될 것 같니? 뭐, 저, 해보자. 자, 예진아, drawing. 현재 분사 동가로죠. 왜? equal 땡이니까요, 그쵸? 밑에 I'm, 아, 이건 너무하네. 똑같은 게 반복돼. 정말 바로 옆에서 반복되고 있냐. 어,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조작하고 있잖아, 지금.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는 뭐 나보다 더 나아요. 참고로 청출어람이란 말 알죠? 청출어람.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학생이 더 잘 나가는 거. 청출어람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아. 나보다 잘 나면 다 잘라버릴 거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다 잘라. 주연이 조심해. 어, 나보다 더 잘날 것 같아. 어, 다 잘라. 뿌리부터 다 잘라버려. 헛소리 좀 그만했지만. Drawing cartoons is really hard, isn't it? Drawing은 뭐가 될 것 같아, 신서연 씨? 동명사예요. 이렇게 동명사가 되고 여기 전체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면은 이지의 진짜 주어는 뭐라는 거야, 신서연 씨? 카툰스인가? ing가 주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지? 아름답게 반시성을 가진 예쁜 여자애. 반수정이라고 쓰죠. 반대수가 정답. 필기에. 필기가 T. 장난치는 것 같아도 꾸역꾸역 밟아가지고 겨우 끝냈네요, 드디어. 구가. 거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